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가 진행되었고. 네, 괜찮습니다. 이거 안정문 원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구원의 현직 차관들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참여했고 한덕수가 또 뭡니까? 저 축사까지 영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워낙 중요한 얘기 같아요. 원래 나쁜 놈들은 나쁜 짓을 앞두고 한 대 뭉치기 마련이죠. 아, 네. 총선이란 중요한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중요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끌어모아서 유리하게 이 치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또 그 이익을 쟁취하고 나면 네. 또 싸웁니다. 내부적으로. 네. 마이크가 좀 잡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조금 장PD님 만져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뭉치는 것은 진정으로 뭐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이 뭉친다든가 이런 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맞은 거죠. 근데 이제 또 틀어집니다. 또 싸움이 또 틀어져요? 예. 그래서 뭐 오래가는 동맹은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지금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그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그러니까 총선 앞에 두고 공천 두고서 네. 치열하게 또 붙겠네 자기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이 네. 총선을 앞두고 분열로 나갈 수도 있고 내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넓게 사람들을 아우러서 네. 좀 폭이 넓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아주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네. 운영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저는 그냥 네. 차라리 드러나서 다행이다.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네.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갖고 오늘 네. 김준혁 교수하고 또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어차피 또 총선을 앞두고서 내부 갈등과 투쟁, 네. 공천할 것이다. 특히 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공천 학살들 했잖아요, 서로 간에. 예? 친이계 학살, 친박계 네. 학살. 그렇습니다. 예,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그런 사람들이. 관계니까 우리 보고 있자. 어떻게 노나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이동관, 현재 특보인가요? 특보죠. 네. 저희들이 오늘 부탁드린 거 오늘 어제도 뭐 하여튼 뭐 이동관 특보 관련 뉴스가 굉장했는데 이 학폭 가해자의 부모님 이동관 네. 네. 또 언론 탄압과 언론 조작 기술에 뛰어난 능력을 네. 갖고 계신 이동관 네.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 네. 아들의 학폭 사건이 있고 또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니까 네. 사람들은 아, 왜 윤 정권 들어와서 자꾸 이런 게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네. 저는 현재 윤 정권 자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일부만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파버리잖아요. 네. 다 조사하면 뭐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네. 한국의 적폐 세력이 네. 70년 동안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나쁜 짓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특히 인간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리고 약자들 많이 갈취했죠, 실제로. 네, 약자들 억압하고 갈취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정신건강이 뒷받침이 되고 와. 인간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자식 사랑도 못합니다. 대체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도 이제 나오지만 네. 가해자 학생들이 좀 잘 나가는 집안 애들인데 맞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모들을 보면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지배하고 조종하는 부모. 아, 자식을? 뭐,
네, 상품화 도구화시키는 부모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이런 부모들이 나오지 건강한 부모들은 안 나옵니다. 저는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 사랑을 못안 하고 제대로 못 하고 뭐 자식을 도구화하고 뭐 괴롭히고 이러면 아이 정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분노나 원한도 크겠죠. 그러나 그걸 부모한테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힘이 센 사람들이라. 그러네. 오히려 없는 집 애들은 부모한테 덤벼요. 사춘기만 맞아요. 하면. 네가 해준 게뭐 있어? 이렇게 덤비는데 부잣집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괴롭히고 뭐 이용하고 해도 못 덤빕니다. 워낙 센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풀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 괴롭히는 걸 푸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짓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집에서 키우고 있다, 애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나 그런 짓을 하고, 그걸 또 부모가 덮어줍니다, 걸리면. 봐주. 덮어주면, 얘들은 그거를 그냥 덮인 채로 나쁜 짓 하고도 무사히 엘리트층에 진입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득권층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재생산을 해왔어요, 다음 세대를. 70년 동안.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 기득권층이 거의 뭐 정신병자화되고 있다. 이 자녀 교육이라는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보여준 중요한 드라마가 바로 더 글로리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의 학폭과 지금의 학폭은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옛날의 학폭이라는 것은 사실 학폭은 아니라고 이제 학폭이란 말 쓰긴 좀 뭐한데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싸움하고 막 그러는 거. 주로 가난한 집 애들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 그리고 세상에 좀 불만이 있거나 맞아요. 사랑과 관심 받고 싶은 애들이 그냥 소박하게 힘자랑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깡패들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착했거든요. 내 의리 좀 있었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불쌍하고 애들이. 맞아. 예. 그런데 지금 깡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진들은 완전한 기득권 집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세상에 향한 분노를 일탈행동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부모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다 나는.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모 세대는 기득권 세력, 윤석열 정권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우리 자녀 세대, 자식 세대는 그들의 자식들한테 학교에서 학대를 당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더 글로리의 시대가 온 거죠. 그야말로 끔찍하게.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 기득권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의 기득권층이나 적폐 세력은 그냥 나�은 놈들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이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놈들인데, 지금의 기득권 세력은 나쁜 놈들인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다가 정신이 망가진, 좀 빼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인 자기 부모의 거울 아닙니까? 그쵸?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동관은. 얘기 했죠, 이동관이가. 근데 자식이 저런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그죠? 내 자식이 저런 일.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워. 만약에 29월 정상인이라면. 구멍도 못, 정상인이라면. 근데 뻔뻔하게 나타나서, 그것도 대국민 다 보는 언론에 나타나서, 다 화해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MBC, 보도한 MBC 뉴스가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방통위원장 해야겠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방통위원장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임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정말, 정말 정신적으로 사람이 망가지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잖아요. 깡패가 사람 엄청나게 패고 뭐라고 하니까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 저 사람이랑 이미 합의 끝났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을 전혀 할줄 모른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적 욕심은 있어가지고 계속 그 방통위장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이 사람이 한 행동 보면 딱 드러나요. 옛날에 이번에 한 행동만이 아니라 이 아들의 학폭 사건이 터졌을 때
보통 일반적인 가해자 부모들은 학생, 그 피해 학생 부모들한테 전화하든가. 그렇죠. 예, 네, 아니 담임 선생한테 전화하죠. 죄송하다 그러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려고. 뭐 이제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과하려고. 우리 아이를 살리는 길이니까. 한마디. 아 그리고 정당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이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짬짬이니까 같은 패거리니까. 네네. 사실 뭐 이명박 측근들인데요, 다. 그렇죠. 예. 예. 전화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만약에 군대로 비유하자면 예. 군대 내에서 뭐 어떤 병장이 밑에 있는 병사들을 폭력을 행사했다. 네.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그 병장의 부모가 사단장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황당한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사단장한테 전화합니까? 또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일반인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네. 본인은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는데 네. 뭐 청탁을 한 건 아니고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네. 사단장한테 부탁한 거죠. 그러면 네.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갖겠어요? 그냥 상황만 알아봐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네. 말을 어떻게 하든 알아서 잘 조치해라. 그 뜻으로 이해하겠죠. 물론 이제 더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조사님 궁금한 네. 거는 제가 초반에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진짜 부끄러워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도대체.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자식이 그런 거 아니다. 네. 그 일단 자기가 출세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 괴벨스 그러니까 언론 쪽에 예, 언론을 조작하고 맞아요. 통제하고 하여튼 그런 데 있어서 기술자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걸 실력으로 보는구만. 네, 이명박 정권 때 잘했다, 제가. 언론 확실하게 이렇게. 제압하고. 제압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한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언론만 이제 그래서, 정확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공안정국화, 네. 가시화를 향해서 지금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을 마저 장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 장악했지만 거기에 이동관이 적임자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 쟤 저런 애였어? 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신호만 나왔어도 이동관이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킨다고 하시니까 돌파해봐라 이런 명령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 낯간지러운 말들도 하면서 네. 해보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문서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게 아마 이제 그 청와대 기록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 이건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전두환은 그 내놓고 했는데 이들은 맞습니다. 완전히 뒤로 이렇게 호박식 가면서 완전히 다 해먹은 네. 거 아니에요? 이걸 언론은 완전히 네. 자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 네. 한국의 세력 극우 세력 적폐 세력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에휴, 뭐 이제 김종필하고 연합도 했고, 좀 한 번은 시켜줘야지. 저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밟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아, 예, 예, 예. 2년만 참자. 어. 잠깐이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예. 그게 끝나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당선이 되니까. 네.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거 우리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야 이제 우리가 싸워왔던 이 불의의 탑, 부정의 탑이 저 갑자기 튀어든 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기들끼리 분석을 막 했다는 거죠. 네.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나. 네, 그 이유를 언론으로 꼽았다 그래요. 그때 막 인터넷 그 막 그 저 뭐냐 그 저 뭐 그 모임방 뭐 해갖고 많이, 네. 많이 발달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쪽의 언론을 우리가 그냥 놔뒀다. 그래진 거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언론정학입니다. 언론정학을 아주 조직적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명박 정권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한국에서 영구 집권을 하려면 다시는 노무현 같은 인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네. 언론을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공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동관이죠. 이제 그런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와서 언론, 네. 지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언론을 장악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이동관을 통해서 해내겠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터져도, 국민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이동관 임명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안 정국화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만약에 임기 초반에 이런 일이 터졌다면 물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조금 신경을 쓰고 지지율에, 네. 이럴 때니까.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1% 지지율이 나와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본 문제 뭐 아니면 공안 정국화든 뭐 막 몽둥이 휘두르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그야말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가는 거죠. 이제 조금 얘기, 소장님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지금 언론 문제도 그렇고 야당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 네. 관계도 그렇고요. 중국 관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어젠가 윤석열이가 뭐 선관위 너 니를 왜 그래? 그랬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자기가, 네. 뭐야, 초월적 법 왕이야? 뭐, 선관위 너 왜 그래? 또 시민사회단체 보고는 뭐 미래를 착취하는 집단이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하나 이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검찰과, 네, 모든 걸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소장님? 진짜 아주 분통 터져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거라고 제가 예측했었고 계속. 네. 그러니까 힘을 맹신하는 사람이고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때 저는 문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 어차피 이 길로 가긴 갈 거였는데 조금 뜸들였다 가는 거죠 지금. 아예 시작부터 그랬다면 너무 반발이 심할 수 있고 명분도. 네. 특별히 없고 하니까, 예. 약간 뜸을 들였다가 이제 본격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필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날뛰는 것은. 전에 후보 시절인가 전두환이 뭐 모함 빼놓고 다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랬죠. 그랬다 욕도 바가지로 먹었었죠. 그때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예, 예, 예. 전두환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강자를 다 좋아합니다. 아. 전두환 같은 사람 좋아하겠죠. 네. 깡패 스타일이니까. 아하.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좋아한다고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센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아. 상대편이지만. 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대척 같으니까 곧고. 예. 네. 안 무너지고. 네. 아, 말할 때도 뭐 그런 게 있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대통령, 서열단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로 조금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인물 댐댐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파워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데 요즘에 김건희가 좀 윤석열에 비해서는 언론 노출 빈도가 좀 적습니다. 네. 김건희가 조용히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김건희 씨나 천공 같은 경우에는 예. 관종이기 때문에 언론 노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패턴이 있는 거죠. 국민적 여론이 안 좋고 자꾸 언론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네. 잠깐 좀 이제 잠수 탔다가 또 조금 조용해지면 나오고 청구도 시끄러우니까 들어갔다 지금 또 조금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뭐. 네, 그러다 또 이제 또 시끄러워도 조금 들어갔다 또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유성열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군요, 아예.
그 뭐, 자기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한동훈 얘기 간단하게 소장님 정리되신 거 있으면 얘기 듣고 정리할까요? 예. 네네. 예. 한동훈 뭐, 네. 장관이 또 이제 가서 국회의원들을 갈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열받게 만드는 말을 했는데요. 비행량되고 얘기하면서. 예. 네. 이런 거는 뭐랄까요? 의도된 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온 일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비의도적인 발언이었다면, 네. 한동훈 식으로 평소에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네. 특히 이제 돈봉투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범죄자겠죠, 뭐. 데려다 놓고는 이제 혼내줘야 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갈구는. 네.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의도적으로 만약에 한 얘기다, 이게.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결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얘기다,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 머리가 아주 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아. 왜냐하면 가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환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부결되는 쪽으로 몰아갔으니까. 예. 머리가 나쁘다고 봐야 되겠고. 부결을 원했다, 만약에. 일부러 도발을 해서. 네. 그랬다면 정말 이제, 나쁜 사람이고, 그것도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결시킨다 그래서 이득 볼 게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방탄 정당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결되면 지금 국민들이 부결시켰다고 해서 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정치 탄압이란 걸 이제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목적을 추구했다는 것도 역시 머리가 좋지 않다. 즉 네.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지략이 없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이제 여러 가지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평소대로 얘기한 거다. 평소대로 얘기한 거다. 네, 깐죽깐죽되고 비아냥거리는 예, 거다. 아. 네,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기자들이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자신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욕감 느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모욕감 같은 얘기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네. 그것도 공격적 태도거든요. 기자에 대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기에 네.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발끈해가지고 말을 곱게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쪽에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나도 보자. 예. 네. 삼각동맹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삼각동맹도 놔두고 보자. 네. 좀 있으면 개싸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싸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도 정확하고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해설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